앞바다에 나타난다는 겨울 별미 도치를 찾아 속초에 도착했는데요. 뽀젓한 매력의 겨울바다가 너른 품으로 반겨줍니다. 아, 좋다. 멋있다. 와, 시원하다.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저도요. 몸으로 들어가진 아이고, 아이고, 않죠. 아우, 추워, 추워.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진 겨울바다. 속초 하면 엄청 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한 2시간이면 오잖아요. 그리고 오면 하도 또 등대지 또 해산물 이런 거 다녀오셨군요. 다 좋아요. 그래도 겨울바다의 가장 큰 매력은 찬 바닷물에 제대로 맛이 오는 해산물 때문에 겨울 별미 도치를 찾는 발걸음에 힘을 더했습니다. 속초의 명물 갯배와 함께 즐거움이 한가득 여정이었는데요. 재밌잖아, 이거 얼마나 재밌어. 배라니. 200원 내고 이거 어디서 이런 걸. 이거 항공모함이에요, 속초 항공모함. 약 5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갯배 선착장의 반대편에 도착. 목적지는 바로 속초의 한 수산시장입니다. 제철 맞은 각종 해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과연 도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던 순간 가게 곳곳마다 연 노란빛의 알이 포착됩니다. 아니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바다에 가면 이렇게 배가 풀러 가고 이렇게 생기네. 알이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겨울에 먹는 제일 별미예요. 이게 제일 맛있는 별미. 겨울 별미 도치. 남다른 생김새를 가졌다는데요? 옳지. 야, 이게 옳지라고 가져 놀았지. 도치를 찾아 이번엔 동명왕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침 도치를 잡으러 간다는 선장님을 만나 도움을 받았는데요. 걔네를 볼 수 있어요? 아,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도치야 기다려라, 시내가 간다! 내가 카메라 넣어가지고 뭐 돌파에 사는데 내가 보여줄게, 지금. 과연 도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지? 벌써 있어. 수중 카메라를 통해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볼록한 배가 올쟁이를 닮았다는 도치. 그런데 이때! 얼핏 도치를 추측되는 물고기 발견! 혹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데요. 이거 다 내리면 볼 수 있는 거죠? 내일 아침에. 네? 내일 아침에 볼 수 있다. 어머.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된대. 바로 올리는 게 아니죠. 왜 따라온 거죠?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내일 확인 가능하다는 말에 다음날 새벽 4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동명왕을 찾았습니다. 새벽 4시요? 선생님, 저 다시 왔어요. 빨리 와야 돼. 배는 다 나가고 지금 없는데 우리 빨라 가야 돼. 빨리 타야 된다고. 어, 진짜? 아유, 새벽 4시인데 늦었어요. 늦었대요, 늦었대요. 빨리. 도치와의 만남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손전등을 바다에 비추는 선장님. 어? 뭘 찾나 보죠? 지금 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 어제 그물 난 거. 부표 지금 찾느라고. 여기 있다. 예, 조금만 더 위에. 여기. 바다 위 부표를 발견하고 어제 던져놓은 그물을 걷기 시작합니다. 과연 도치가 잡혔을까요? 좀 많이 잡혀야 될 텐데요. 바닷속에서 비치는 희미한 형태의 물고기. 올라온 건 혹시? 엥. 바로 광어였습니다. 진짜 좋죠. 어머나. 잡지 마라. 계속해서 잡히는 제철 물고기들. 올라와라. 그런데 이때 무언가 그물에 올라옵니다. 또 그랬다. 마치 물풍선을 같은 모습인데요. 어머, 신기해요. 유난히 볼록한 배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 네. 너무 같아요. 진짜 축구해야 되겠는데요? 어머, 진짜 못생기네요. 네, 이 못생긴 물고기가 바로 가을별미 도치입니다. 어머, 확실히 느꼈어요? 도치가 심통이 나잖아요.